하겠습니다. 재료는 상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넣고 싶은 거를 다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. 오늘 영업용입니다, 영업용. 요건 미나리 데쳐온 거고, 요건 이제 지단인데, 고급스럽게 할 때는 황백지단을 붙이는데, 대량으로 할 때는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붙이는 게 빠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립니다. 그걸 다 일일이 못 합니다. 오이도 살짝 이렇게 채썰어 놨다가 데치고. 요게 이제 탕평째 레시피인데, 참고로 이렇죠. 잠시 더 준비하는 사이에 예, 보여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탕평채를 데쳐야 되는데, 예, 끓는 물에 데친다고 제가 했잖아요. 데치면 돼요. 이제 이게 참고로 데친 거지. 이 과정을 단체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 없어. 데친 거 보여주는 겁니다. 김가루도, 김도 이제 저 조그물 때는 이제 김을 부어서 부시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업장명이 돼 있습니다. 사오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볼게. 만들기. 준비하기. 재료 다시 한번 볼게. 재료. 이제 고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, 오늘은 채소 위주로 할게요. 이건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. 거듭 얘기하지만 대량으로 만들 때는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써야지, 그거를 그냥 조물조물 넣어야 되는 맛이 안 나요. 쭉 준비가 다 돼있어. 요리는 준비가 중요해, 준비가. 다시 얘기하지만 탕평채에 넣는 재료는 그날 그날 업장에 맞게끔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지, 꼭 뭐를 넣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, 지금 보여주는 레시피는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지. 지금부터 이제 무쳐보겠습니다. 넣고 데친 미나리 넣고 들어가는 양념장 이렇게 넣고 깨소금. 우리나라 음식은 깨소금 참기름이 안 들어가면 무침은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. 마늘 조금 다진 거. 영업용입니다. 대량으로 한 300인분 만드는 거하고 2-3인분 만드는 거, 4인분 만드는 거 전혀 틀려요. 물론 고급스럽게 할 때 많이 만들어도 되긴 하지. 어째서 살살살살 묻혀야지. 아시다시피 청포물이 연해요.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주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. 살살 섞어야지. 우리 주방장님 하도 오래해가지고 가디인이 돼가지고 딱 손이 움직이면 되는데 참기름 넣겠습니다. 이제 고명은 뭐 나중에 뿌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 그래. 참 맛있겠어요. 이상입니다.